살짝 바꿨거든요. 뭘? 한번 미리 읽어봐 주셔도. 아, 여기 써있는. 6페이지입니다. 그냥 우리 오빠를 빌미로 좀. 아, 이 써있구나. 아, 이래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해요. 아, 모르고 계신군요. 건배사? 누가 하는 거야, 건배사를? 오빠요. 아, 내가 한다고? 회식에서 하면 되는 거지? 네. 아, 이거, 이건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거요? 네. 한 번, 네. 아, 이건 알고 계십니다. 아, MT는 처음 들으셨나 보네. 네. MT가, MT 심지어 해외로도 가요. 진짜로요? 네. 어디요? 지금까지 일본, 오. 제주도 여기까지만 갔었어요. 오. 다리 떨고 계신 거 보니까 실감. 다음에 듣는 필리핀. 누구만 들을 필리핀이야. 아니, 영국 오빠. 더운 데는 안 가. 영국 오빠 자리 마련하지 않을까? 자리 마련. 회식은 그러면 언제 안 해요? 아, 일, 그 가장 주, 앞선 회식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아무 때나요. 아무 때나? 네, 시간 될 때. 오빠가 약간 시간 안 맞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근데 모두가 되는 날을 잡아요. 아무튼. 모두가 되는 날. 힘들긴 하겠다. 신병 환영회는 해야죠. 그죠? 신병 환영회? 네. 신병이에요? 안 한다니. 아, 가면은... 제가 바빠서 많이 못합니다. 아, 바쁘실 예.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깔끔해요. 1차로 끝내요. 저는 1차로 끝내고. 저는. 근데 문제는 도망가, 이제 도망가. 제가 도망간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인이 같은 친구가 예인이 몇 시까지 했어? 아, 그러네. 회식 가면 4시. 예인이도 4시요? 네, 그때는 4시인가 5시까지. 젊다. 남보태. 남보태. 몇 년생이시라고요? 9호입니다. 9호년생. 아, 어떻게 그 호칭은 모르지만 말투 정리를 하고 갈까요? 말투 정리요? 네. 괜찮으세요? 네. 존댓말 계속 해드릴까요? 아니요. 나 아, 질문의 의도를 뒤늦게 파악했네요. 아, 아, 당연히 누우셔도 극존대 해드릴까요? 극존대. 아, 괜찮습니다. 놓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말 놔주세요. 친해지면 하대한다고요? 존댓말을 그럼 부탁드려야 되나? 자, 그러면 네, 오프닝 타워에서 가겠습니다. 반응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아유, 어떡해.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소사에서는 반대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셨죠. 그래. 약간 가족들이 걱정하더라고. 너 말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아, 가족들이? 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오빠 한 명 있어요. 아, 오빠가 걱정하셨어요? 네. 아, 정말? 야, 보통 남자들은 걱정 안 하시는데. 아, 진짜요? 이분들이 말 실수하실 거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 내일 오프닝입니다. 화요일이요. 안. 숙보. 심박수 높은 것도 당뇨병 위험 인자 중 하나. 가족끼리 따뜻한 포옹이 당뇨병을 막아준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정현 다시 겨울이야 드렸습니다. 맞아. 10cm였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 안아줘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심박수 높은 것도 당뇨병 위험인자 중 하나 가족끼리 따뜻한 포옹이 당뇨병을 막아준다 였습니다. 아, 스마트 시계가 널리 퍼지면서 심박수를 요런 스마트워치로 재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뇨병학회가 연구한 결과 심박수가 높으면
당뇨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당뇨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 안정적인 심박수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심박수를 낮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카페인 음료 피하기, 명상하기, 반신욕하기, 물 많이 마시기 등 습관을 개선하는 게 좋고요. 가족과 포옹하기를 하는 것도 심박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랑 포옹할 때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호르몬 옥시토신 분비량이 증가한대요. 그래서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굉장히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또 뭐 포옹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분들인데 엄마라도 예. 매일매일 좀 안아드리고 예. 또 힘들게 퇴근하시거나 좀 TV 보시는 아빠 있으시면 네, 안아드리시고 한두 번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낯간지럽지만 예. 뭐 현실 남매 형제들끼리는 불가능해도 우리 부모님은 많이 안아드리자. 이런 얘기를 또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늘부터 새롭게 배텐 패밀리가 된 신입 게스트 하트 시그널 4가 낳은 최고의 스타 김재영 씨랑 대충 결정 시즌2 코너 제목 한 글자만 바꾼 대강 결정해 드린다를 하겠습니다. 정말 성의 없죠, 그죠? 제 자신이. 제목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로 바꿔도 예, 되는 건데 그것도 한 글자만 바꿨어요. 예. 저희 둘이 빨리 합을 맞추고 케미 점수를 쌓기 위한 새로운 룰도 생겼으니까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강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김지영 씨의 모습을 풀 버전으로 보면서 채팅으로 응원 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파워FM에서 고릴라데이 특집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릴라는 스마트폰에서 SBS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어플인데요. 고릴라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다운받으시고 다운을 받으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유 상품권, 치킨 교환권, 커피 쿠폰, 고릴라 인형 등 다양한 선물을 쏘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먼저 고릴라 앱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벤트 아이콘이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서 이벤트 페이지 접속하고 뽑기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당첨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정보 입력을 못했다면 내 당첨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입력하시면 되고요. 뽑기 기회는 프로그램별로 한 번뿐이니까 배텐을 통해서도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뭘 피곤하게 할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앱은 대대. 아. 프리선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779님 갖고 싶었던 옷을 구입했는데 제가 사고 3일 뒤에 파격 세일을 하더라고요. 왠지 억울했어요. 저는 항상 이런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끝물에 올라타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입는 거니까 예, 남들과의 뭐 비교보다는 내가 오래 입으면 되죠. 그죠? 예. 2766님, 독서실 아르바이트하면서 세무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 좋은 기운 받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는 아니시죠? 예. 참, 세무사 공부하는 저희 배텐 과거 1기 멤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항상 궁금합니다. 예. 잘 보시고요. 히치콥님, 괴식을 즐기는 언니가 TV 프로에서 봤다고 토마토 주스를 넣은 라면을 끓여줬는데요. 물 좀 추가해서 먹으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걸 도전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토마토 주스. 그냥 따로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건데 왜 하필 그 뜨거운 데다가 집어넣는 건지. 반갈림님. 여친이 브런치 맛집 도장 깨기를 하겠대요. 저도 어울려주고 있는데 아침마다 느끼한 음식 먹으면 속이 하루 종일 더부룩해요. 여친이 있는데 배텐을 듣는다. 그래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부금은 바꿨나? 아니. 부금도 안 바꾸고 글자 하나 바꾸고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대강하는 코너네요. 그럼 새로운 멤버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야겠네요. 그죠? 그럼요. 네. 생방에서 어떻게 나갈지 궁금해요. 본방에서요? 네네, 본방에서. 아, 저번에 안 들으셨구나. 네. 잘 나갔어요. 아, 그래요? 네. 항상 그 생방 하면 그 본방을 모니터 해야 됩니다. 그 유튜브로는 봤는데. 아, 풀 버전으로? 네, 광고가 네. 포함됐을 때 어떻게 그쵸, 나가는지를 그쵸.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시면 편해요. 아, 그래. 아, 예, 팟캐스트. 팟캐스트가 또 있어요. 아, 그럼 매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게스트는 꼭 들어야죠. 네, 펑코나가 팟캐스트가 근데 잘 돼 있더라. 네, 맞아요. 마침 엊그저께 그 애플 TV 그거 아세요? 애플 TV 아, 네. 기계. 기계. 알기만 해요. 네, 기계 그거를 제가 2년 전에 사놓고 연결 안 하다가 어제 문득 뜯어가지고 딱 했는데 너무 좋던데. 그걸로 왓챠랑 쿠팡 플레이랑 뭐 프라임 비디오랑 다 볼 수 있던데. 근데 어떻게 또 2년 만에 갑자기 연결을 하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홍진호 결혼식 끝나고. 그걸로 보니까 팟캐스트 듣기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 빈코너가 있습니다. 신입 게스트 김지영 씨 방송을 TV로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보면서 들을지 휴대폰 쇼츠로 무한 반복하면서 보고 들을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오늘부터 배텐의 뉴 패밀리 이번에 방송 활동란에 TV는 하트 시그널 4 그리고 라디오는 배성재 10 이렇게 아로새겨집니다. 배텐에서 팍팍 밀고 있는 떠오르는 셀럽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남심저격 방송 배텐에 합류하시게 되는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영 씨의 배텐 합류 소식에 청취자분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일단 요청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주로켓님 배텐에서 고정 게스트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였어요? 제일 먼저 일단 나 뭐 돼? 이 느낌이었어요. 아, 나 뭐 돼? 나 뭐 돼? 약간 나도 이런 게 나와도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제 반응이 좋은 걸 네, 느끼셨죠? 아, 저도 찾아봤거든요. 유튜브로. 네네. 근데 교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교회수도 잘 나오고 뭐 쇼츠나 이런 것들 네. 예, 편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감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호세 옥티브 88님, 김지영을 배텐에 추천한 정예인 고맙습니다. 정예인 씨랑 혹시 소통하셨나요? 아, 그쵸. 예인이한테 제가 처음에 예. 고정제의 주셨을 때 카톡을 했거든요. 예예. 예인아, 이게 고정제의를 주셨는데 좋은데 무섭다. 좋은데 무섭다. 땡톡으로 약간 지겹다.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막 실수를 하거나 이럴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예인이가 너무 좋다고. 강력 추천했나요? 네, 강추를 했어요. 연결도 해주고 추천도 하고 좋습니다. 강추하는 이유는 혹시 뭐였을까요? 뭐가 좋대요? 일단 그 라디오 자체가 주는 에너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네. 그리고 되게 잘 이끌어 주신다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죠. 잘 이끌어 드립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보다 여기 저희는 또 채팅창도 있고 청취자분들 배텐 지방령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슬슬 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고정 멤버들이 오면은 그 인터넷 망령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전파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브레인 몬스터님, 지난번 방송 때 배디의 항공 사무장급 자랑에 학을 떼고 다시는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학을 뗀 건 맞나요? 아, 저는 약간 원래 초반에는 좀 지는 스타일이고
아, 젖었다? 네. 아, 이거 뭐 젖었던 아니지만 약간 이기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이기고 싶은 마음도. 그게 우산이었다는 걸 꼭 알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는 고정 멤버시니까 저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거고 이분들이 저는 이제 공격 대상이라서 항상 불리한 싸움이에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해피2845님, 앞으로 베텐에서 흑화하는 활약 기대할게요. 흑화. 흑화라고 할 수 있는, 뭐, 친구들 간에 알고 있는 모습, 혹은 가족들이 알고 있는 모습, 뭔가 흑화된 모습이 있나요? 제 모습이요? 예, 있긴 있나요? 아하, 생각보다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까불락거리는? 아, 까부는 게 있다? 까불락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흑화일지 진짜 껍질이 벗겨진 제 모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아, 화는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웃으면서 화내는 법을 알고 계시죠? 그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승무원으로 7년을 일하셨으니까 진상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진상들이 있을 때 그 웃으면서 뭔가 저희 베텐에서는 눈욕을 한다 그러거든요. 아~ 제가 이제 눈욕 전문가인데 눈욕. 네, 지영 씨는 방송을 보니까 콧욕을 하시더라고요. 코욕을 하시더라고, 코욕. 코는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욕하고 있는. 그죠? 표정 진짜 잘 따라하시네요. 그쵸? 코로 찡긋으로 네, 코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캐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서울 클래스 1394님, 혹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나요? 노래를 실력 네.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죠? 실력이라 하기에 초참합니다. 아, 그래도 부르는 거 좋아하시고. 아니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 다행이네요. 성극기. 좋네요, 좋네요. 왜냐면 그 노래 좋아하면 저희 노래를 자꾸 이제 방송에서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 예. 공포 영화 잘 보시나요? 공포 영화 좋아는 하는데 아, 놀래키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아. 진짜 잘 놀래거든요. 아, 잘 놀래는 편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합격입니다. 합격이라고요? 네. 요즘 땡튜브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일본을 다녀온 영상이 올라갔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렇습니다. 뭐 하셨어요? 일본 가서. 일본에서 이번에 한 7박 8일 가 있었거든요. 길게 가셨네요. 한 군데 좀 길게 가는 거 좋아해서 가서 그냥 저는 뭐 여행할 때 뭘 거창하게 하지를 않고 그냥 돌아다녀요. 그냥 동네에서. 이번에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일본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쿄랑 가와구치코, 네. 시즈오카 이렇게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뭐가 좋나요, 거기는? 저는 좀 이번에는 도시랑 시골을 네. 같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시골을 먼저 갔다가 도쿄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약간 더 뭐라 해야 될까? 도시가 더 짜릿하더라고요. 도시의 반가움. 시골도 되게 좋은데 예. 도쿄도 훨씬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영상이 보니까 굉장히 띄엄띄엄 올라가던데 베텐 녹음하는 것도 그때 찍어가셨잖아요. 아, 지금 소스가 너무 많은데. 아, 편집하기 귀찮다. 브이로그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아, 제가 4월부터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곧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금도 혹시 돌리고 계신가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안 돌렸습니다. 아, 그래요? 원하시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 나오면 뭐 괜찮다는 얘기고. 나오셔도 괜찮죠? 그럼요, 괜찮죠. 네. 아니, 근데 안 돌리고 본인을 찍고 있으니까 거울로 쓰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텐을 하면 이제 게스트들에게 찰떡 별명들이 꼭 생깁니다. 찰떡. 윤태진 하면 남이춘. 예, 그리고 또 정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 이건 저희가 붙인 별명은 아니고 저희는 꽐란이라고 붙였죠. 꽐란이? 네. 새로운 별명 지영 씨에게도 많이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주제는 여러분이 제일 못해서 궁금한 것도 많을 테니 연애로 정했습니다. 베테너들은 이제 연애를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영 씨가 그때 납득을 못했잖아. 진짜 그런 거 아니시죠? 이러면서. 예. 아직도 안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제가 그때 이제 친오빠한테 좀 혼났어요. 왜요? 네, 혼났습니다. 왜? 어디 가서 실언 좀 그만해라 이러면서 혼났어요. 실언을 했다고요?
아, 그런 세상에 있는데 왜 존중하지 않고 그렇죠, 네. 어, 그런 게 없냐고 막 이렇게 네, 물어봤나? 혼이 나고 어, 네, 오빠가 모니터를 해주셨네요. 옳게 된 오라버니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오빠가 파수였냐고 하신 분 있는데 오빠가 그렇다면 지영 씨는 이미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계셨겠죠. 그렇지 않은 분이니까 신기한 거죠. 예, 여러분 이해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매형 손 들어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여기 계시겠어요? 자, 아 여기 아군이라고 하신 분들인데 착각하신 분들이 많네요. 있겠냐라고 하신 분들 있고 룰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오늘 같이 합을 맞춰보면서 이제 연애 고민을 결정하는 건데 지영 씨가 새로운 룰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약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되는 사연을 읽고 저와 배디님이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해서 결정을 해드릴 건데요. 광고 듣기 전까지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틀린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면서 적립됩니다.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저와 배디님에게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빨리 친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배성재가 쏜다 강제 회식이 열리는데요. 회식 때는 다른 멤버는 불참해도 저와 베디, 저희 둘은 필참이고요. 그리고 프리한 배성재와 퇴사한 저에게 악몽을 선사할 건배사 벌칙이 주어집니다. 스케줄이 바쁠 때는 방송 전 저녁 회식이나 커피 회동도 가능. 회식은 인증을 통해 배텐 청취자분들과 분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뭐 강제 회식이라는 게 사실 뭐 그 언제나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마비규환의 회식이 아니고요. 보통 저희는 밥을 먹고 또 방송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뭐 일찍 오시면 밥을 먹고 시작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얘기고 저희 또 회식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장님이 월요일 게스트로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네? 한번 그 나갈 때 마주쳤을 수도 있는데 아, 곱창집 사장님이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식을 자주 합니다. 아, 예. 맛있겠다. 예. 곱창 좋아하시죠? 완전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번 맛을 보셔야죠. 오. 또 신입 신병 환영회도 해야 되고. 자, 페널티에 관한 룰은 진행 상황 보고 변경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제작진이 정한 이 룰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강 결정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강 결정해볼 사연 한번 가볼까요? 강태원님이 먼저 보내주셨네요.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태원님이 보내주셨어요. 다음 달 군 입대하는 21살 남자입니다. 최근 고등학교 때 여사친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축구 보는 취미가 잘 맞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같이 보러 가자고 하면서 고백을 할까요? 아님 어차피 군대 가면 못 만나서 서로 더 괴로울 텐데 애초에 여지를 주지 말까요? 군 입대를 앞두고 여사친에게 고백. 한다? 안 한다? 군입대를 앞두고 아 군입대 21살 남잔데 축구 보는 취미가 잘 맞는다. 아 뭐 지금 이제 여친이 아닌 상태인데 여사친이요. 네. 여사친인데 지금 고백을 해도 될 것 같다. 지금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 얼마나 남으셨을지 궁금하네요. 군대가 다음 달이니까 한 달? 한 달. 아. 예. 저는 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바로 답이 나온 것 같다. 군입대를 앞두고 여사친에게 이제 본인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여자가 마음에 들어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어요 일단. 그렇죠. 예, 고백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안 한다. 에? 진짜요? 예? 네? 왜? 왜? 진짜요? 네, 왜 안 한다? 왜 하냐고요? 저 자꾸 역질문. 아니, 그 왜냐면 일단 저희 베텐에서는 어지간하면 네. 이런 거는 그냥 하라고 밀어줘요. 진짜요? 예, 벼랑에서 미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무 다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하고 군대로 어차피 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고백을 한 다음에 계속 같이 한 학기를 보내야 된다거나. 4년 내내 봐야 되는 학생이면 아~ 그건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군대 가야 되니까. 아 예. 오히려 그쵸. 그럴 수도 있네요. 하고 군대로 도망가시면 됩니다. 아~ 예. 강태원님 인생이니까.
군티라고 합니다, 저희. 군티. 예. 군티 안 돼요. 뭐가요? 군대런 군대런. 군대런.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연인들이 원래 처음에 좀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잘 네네. 된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너무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없기도 하고 고백했다가 차이면은 친구도 잃잖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여사친을 노리는 남자들은 이제 친구 잃어버릴 각오는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군대가 다음 달에 있는데 이 상황 배수해진을 치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네. 군대런. 군대런. 어차피 잃을 거야. 안 돼. 근데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좀 하신 거네요, 근데. 그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그 사람이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래요. 아, 여자분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오, 그렇군요. 의외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안 맞았어요. 네. 채팅창에 로또도 가능성은 있는 거지라고 하신 분 있고 더 나쁘다라고 하신 분 있고 긍정회로 그렇죠. 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지원님 거. 네. 이지원님이 보내주셨어요. 곧 제 생일인데요. 전남친한테 연락해서 생일 선물로 무선 헤어드라이기를 사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연락하지 말까요? 전남친이 꺼가서 못 받은 돈이 85만 원이나 있는데 어차피 돈으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선물로라도 받고 싶어서요. 철판 깔고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 연락한다? 그냥 포기하고 연락 안 한다. 어? 85만 원이 채무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헤어지신 거네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돈 달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전남친이지만 생일 선물, 나 곧 생일인데 무선 헤어드라이어를 사줘. 근데 또 되게 정확히 갖고 싶은 게 있으신 거네. 그렇죠. 일단 품목은 정했어요. 무선 헤어드라이어가 이렇게 비싼가요, 근데? 써보셨어요? 네. 그 땡, 땡땡땡. 땡땡 쓴? 네, 그렇죠. 땡땡 쓴. 무선이라는 거는 근데 그 충전은 그러면 꽂아놨다가 할 때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어, 그러게. 무선도 있나요? 다 모르는 거죠? 것 같은데. 무선이 있군요. 어, 있나? 네. 근데 뭐...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아요. 유선도 비싸니까. 아, 무선 청소기, 무선 선풍기처럼. 오, 굉장히 가격이 비싸겠네요, 진짜. 자, 그럼 이거는 연락해서 사달라고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맞았다, 맞았다. 왜 안 한다? 아, 일단. 저는 일단 85만 원을 꺼갔다고 했잖아요, 전 남친분이. 예. 그런데도 못 받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선물 사달라고 하면 어차피 안 사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히 뭐하러 내가 사면 되죠, 드라이기. 전 남친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다? 아, 그렇죠.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뭐 사달라는 거는 아, 네,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채팅창도 이제 일단 찔러와보자라고 하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그 헤어드라이어를 사달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예, 정확하게 85만 원을 받아내라. 달라고 한다? 그렇죠. 아, 그렇죠. 적은 네. 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전남친이 됐으니까 뭐 전남친인데 아유 뭘 그런 거를 해 라고 하면서 잊어버리자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근데 저 같아도 받아낼 것 같아요, 돈을. 85만 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 사람의 됨됨이가 별로잖아요. 네네. 그래서 복수하겠다? 예, 약간 내가 막 뭐라 해야 될까? 헤어졌어도 그래도 만났던 사람이니까 습관을 고쳐놓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그렇습니다. 미우미우로 아, 또 이런 거 뭐 브랜드인가요, 그게? 미땡미땡 미땡미땡 예 미땡미땡 아, 저는 미워 미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갑자기 귀척을 그래서 미워 미워로 미워 미워 그래서 뭐야 갑자기 전 남친한테 웬 귀척이야 그래서 미워 이거 배팬이랑 안 맞는 인재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브랜드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했습니다 네. 아이고 그걸로 뭘 그 뭐 거기서 지금 갖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러면 아니 그 예인이 나왔을 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85만 원이면 미땡미땡 사잖아요 네네 받아야죠. 아, 돈을 네. 받아내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산다. 내가 사고 싶은 걸 산다. 전남친 미유미유. 너무 이상하다. 아, 너무 웃겨. 예. 근데 그 밑땡밑땡에서는 뭘 사야 돼요? 아 저는 좀 그 운동화가 요즘에 아 운동화. 네. 아 그 운동화 브랜드예요. 네? 아 받아주기 실패했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습니다. 태연 2X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2부라니. 명품이에요 미우미우가. 그럼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아니 미우미우가 그거 아닌가? 애기들 용품 아니에요? 진짜요? 애기들 용품 파는 데 아니에요? 애기 신발에 애기 옷이랑. 애기들 브랜드가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미모모가 있나? 그 다른 브랜드인가? 미우미우는 나 거기서 사서 예전에 준 적 있는데. 미우미. 그러니까 미땡 미땡이었어 그것도. 아 뭐지 궁금해. 쿠쿠 아니고요. 쿠쿠요? 쿠쿠 말고. 미우미우는 그 프라다랑 같은 아마 라인으로. 프라다 회사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미나미노 말고. 아 근데 그때부터 계속 그 신발을 갖고 싶은데 못 사줬나? 샀습니다. 아, 샀어요? 사버렸어요. 어 질렀구나. 명품 뭐 댓글이 뭐, 결국 질렀네. 나 애기용품. 아 그 애기용품 궁금하다. 대체 뭘 본 거지? 뭐죠? 미유 미유예요. 미치코 런던? 뭐잉? 미유 미유예요. 미우 미우예요. 미우 미우. 애기용품. 궁금하다. 나 분명히 거기서 여러 번 샀는데 현대백화점에. 현대백화점 여기 목동 현대백화점에 뭘까요? 5층은 아니고 한 4층인가 그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볼게요. 뭐 미우미우. 진짜 뭐죠? 미우미우 아이 용품 했더니 아이 웨어가 나오네. 선글라스. 댓글에서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요? 미우피우? 민트미우? 아니야 아니야. 너 분명히 앞에 두 글자 같아. 뭐지? 다들 모르시네요. 이분들은 어차피 아이 용품을 산 적이 없는 분들이. 아실 수도 있잖아요. 미우베베. 뭔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웃겼다. 베네베네 베네 아니죠? 아니 아니야. 미? 어 알게 되면 나중에 꼭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다. 왜요? 어, 궁금해요. 무냐무냐 아니죠? 무냐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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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냐무냐? 그걸 내가 미우미우라고 기억하는 건 있어. 무냐무냐는 있어. 무냐무냐. 미우베베? 무냐무냐는 일단 스펠링이 너무 길어. 나 M I U 본 것 같은데. 미우미우? 뭐라고? 미우베베. 아 미우베베인가 보다. 뭔가 비슷하네요. 아니야 아니야. 왜? 미궁 속 민크미우? 민크미우? 미우베베 아니에요? 여러 명 사줬는데. 미우미우 민지한테도 퀴즈? 사줬던 것 같은데. 김민지한테 연락해야 되나? 뭐였지? 야 그 내가 뭐 사줬었냐? 그 뭐지? 전북에 안 좋아서 연락 안 돼. 잉크뮤. 잉크뮤.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원래 사연은 엄청 많이 뽑아 주시는 거예요? 다 읽을 아, 수 없는 양을? 아 너무 많다. 그렇죠. 저희 한, 읽은 엄청 쌓여 있어요. 사실 앞 페이지 두 장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그리고 또 뒤에서 혹시 마음에 들면
미리 땡겨서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어디 보자. 이거 갈까요?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개편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대충결정 시즌2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주제는 오늘 연애고요. 배텐의 뉴패밀리 김지영 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대1이에요.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습니다. 맞대이가 될지 안 맞대이가 될지. 자 김영민이 거 가볼까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여친은 없지만 미래에 생길 여친을 위해서 어떤 영양제를 챙겨줘야 할지 미리 고민 중이에요. 영양제를 잘 아는 지영님께 추천받고 싶습니다. 여성분께는 오메가3가 좋을까요? 종합비타민이 좋을까요? 오메가3, 종합비타민. 아, 영양제를 잘 드시는 또 지영씨니까 이런 것들은 전문 분야네요. 그죠? 네. 전문 분야죠. 자, 오메가3냐? 종합 비타민이냐. 사실 뭐 둘 다 먹으면 좋긴 한데 그쵸? 굳이 하나를 골라서 선물한다면 자, 뭘 드리는 게 좋을까요? 하나, 둘, 셋! 오메가! 비타민! 안 맞았습니다. 진짜? 오메가는 아직 필요가 없나요? 오메가, 아니요. 오메가 필요하죠. 오메가 먹어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은근히 음식으로 좀 섭취가 되더라고요. 생선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생선에도 많이 있고 배도 그니까 그 두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콩에도 오메가가 꽤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거는 먹으면 좀 쉽게 보충할 수 있으니까 예예. 전문가네. 저 영양 되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먹어요. 종합 비타민은 이제 그 종합이잖아요. 말 그대로. 예예. 모든 걸 다 챙기기가 힘드니까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합 비타민. 뭐 이거는 사실 종합 비타민도 잘 뜯어보면은 성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튼 제일 무난한 건 종합 비타민일 수 있다. 그렇군요. 저는 오메가를 고른 이유가 이제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또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PT를 했는데 새로운 PT 선생님이 사람들이 오메가3를 생각보다 적게 먹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먹는 양의 한 3배를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3배요? 예. 그게 이제 뭐 자기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좋다고. 진짜요? 예. 왜 좋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좋다고 하면 저는 그냥 믿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예. 그렇구나. 인간 참치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오메기 떡이나 3배 먹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죠? 아무튼 그 뭐 EPA 이거를 거기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게 좋다. 저 약간 메모 일단 해놔야겠어요. 한번 드시죠. 왜냐면 염증 수치를 엄청 낮춰서 운동할 때 보통 약간 몸이 염증 상태가 되잖아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렇죠.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뭐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예. 저도 그러면은 늘려야겠는데요. 저도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오메가 3도 배불리 드세요. 예. 자. 넣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운동하세요, 근데? 저 크로스핏 시작했어요. 크로스핏. 네. 그 전에 무슨 운동하셨는데요? 그 전에 좀 필라테스. 조금 저한테는 정적이어서 원래 제가 사이클 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로드바이크를 많이 타는데 그런 운동을 좋아해서 크로스핏을 시작한 지 3주 됐습니다. 로드바이크라는 건 그 밖에서 자전거 타는 건가요? 네네.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어디까지? 저는 좀 적당히 타면 30km. 30km? 그래도 조금 더 타자 하면 50km. 그렇게 타는 것 같아요. 아이유 곡에 넘어보셨어요? 예? 저희 그 패텐 멤버들 중에 넉살이 있거든요. 네. 넉살 씨가 자전거 매니아입니다.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한 80km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헐. 예. 우와. 그래가지고 그 저기 동쪽으로 하다 보면 아이유 고개라는 곳이 있대요. 진짜요? 예. 바이크 타시는 분들에게 아직 초보네. 예. 굉장히 좀 힘든. 그 곳 암사동 쪽에. 예. 한번 데려와 달라고 하고 싶네요. 예.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3단 고음이 나올 정도로 비명이 나온다고. 너무 힘들어서. 예. 아이유 곡이라고 완전 합니다. 어필이구나. 예. 한번 다녀와 보시고. 좋습니다. 예. 다음은 류지우님. 류지우님. 저는 털부자입니다.
팔, 다리가 거의 이불 수준이에요. 여친이 제 털들을 엄청 싫어하는데 왁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옷으로 숨기고 다니면 안 되는 걸까요? 왁싱은 아프다고 해서 겁나는데 여친이 은근히 강요합니다. 이제 옷차림이 가벼워질 텐데 왁싱 할까요? 하지 말까요? 팔, 다리 왁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여친이 싫어한다는 건, 그러니까 하라고 한다는 건 싫다는 뜻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싫으니까 계속 왁싱을 하라고 하는 건데. 아, 이거 근데 약간 고민이다. 근데 이제 아픔은 어쨌든 굉장히 심하겠죠. 그리고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를 애초에 시작하지 마느냐 아니면 좀 해서 여친 마음에 좀 말 들게 해주느냐 가보겠습니다.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만다! 오, 맞았다! 만다? 만다. 왜 만다 고르셨어요? 일단은 저는 근데 털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좀 말 실수 아니죠? 네. 털이 싫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털이 많은 게 왜 싫지? 그러니까 뭐 수염이랄지. 그 팔털이나 팔털 이렇게 시계 했는데 털을 이렇게 손에 나 있어도 저는 좋거든요. 아, 손에 이제 덥수룩해도. 네. 그래서 전 되게 나름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향을 전혀 댓글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오늘 이상하게 그 고정 멤버들을 한 명씩 소개하게 되네요. 아까는 곱창집 사장님 소개해드렸고 자전거 때는 넉살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목요일 고정 멤버는 또 별명이 털입니다. 엥? 털종범이라고 해서 예, 그리고 아,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고르자면 만약에 내가 똑같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털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끈한 사람이 좋습니까? 무조건 털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이건 진짜 취향이네요. 그죠? 왜죠? 아니, 털이 없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약간 털 없는 고양이들 같지 않아요? 아, 스핑크스 고양이? 스핑크스 고양이. 그거랑은 좀 다르죠. 인간은 원래 그 고양이만큼 있지 않아요. 그치만 예. 털 저는 좋아요. 정용국 탈락이라고 하시는데 머리 얘기는 아니죠, 그죠? 머리 얘기는 당연히 있는 게 좋은 거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 오늘부터 기릅니다라고 하시는데 기른다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팔 같은 데는. 그리고 일단 왁싱이 이게 팔다리가 다 거의 이불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다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기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오고 돈도 꽤 많이 들걸요. 맞아요. 예, 돈도 많이 깨지고 자주 하다 보면 이제 고통도 있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계속 고통에 휩싸이셔야 되고 전신적으로도 안녕하세요. 바야바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쓰신 분 있고 뭔지 모르시죠? 네. 누구예요, 저게? 아니, 털이 많이 난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 바야바 그 캐릭터 알죠, 알죠. 어, 그래요? 네. 오, 되게 옛날 건데. 나 왜 알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네일해님 거 가볼까요? 네일해님이 보내주셨어요. 친구 소개팅을 주선했는데요. 친구가 쑥스럽다며 첫 만남 자리에 동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잠깐 나가서 서로 인사시키고 저는 빠질까요? 어차피 오래 있을 수도 없는 자리인데 바쁘다고 핑계대고 애초에 나가지 말까요? 두 분이 주선자라면 동석한다 안 한다? 첫 만남 소개팅에 동석을 해달라고 한다. 전 이거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취향이 확실하시네요, 항상. 그러니까요. 결정이 빠릅니다. 자, 친구 소개팅. 친구가 원했습니다. 동석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안 한다! 와! 안 맞았습니다. 안 한다? 안 맞네요. 어떻게. 그래요. 왜 안 한다?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누가 있으면, 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을 때랑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또 다른 타인이 있을 때랑 제가 할 수 있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선자 입장이 아니라 그 소개팅 네. 플레이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분이 어쨌든 마음에 들게 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뭔가 둘이 있을 때가 좀 더 텐션이 그 낯간지럽잖아요.
아, 1대1로 상대하고 싶은데. 그치, 그치. 뭔가 한 명 관찰자가 있으면 네. 신경이 좀 쓰이고. 맞아. 나만의 이제 그 플러팅 스킬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마음껏 발성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신경 쓰인다. 그렇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 소개팅을 그럼 해보셨습니까? 제가 소개팅을 한 번, 옛날에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옛날에? 네. 뭐, 대학생 때? 대학생 때도 못 해봤고. 예. 몇 살? 26살 때? 26살 때? 그때 27살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네. 얼마 안 된 건가? 소개팅을 한 번 해보셨구나. 네. 플레이어로서. 해봤는데 그때 뭐 이제 아 이거는 내가 할 길이 아니다.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뭐. 아,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개팅이 원래 되게 네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기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한 번에 아니,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소개팅 성사율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나는 내가 나다 보니까 갔더니 그 당연히 100%였다. 아니 제가. 아, 아 제가 상대방. 내가 마음에 들어서. 네. 되게 마음에 든다 해서 엄청. 그래서 만났는데 실패했어요? 모르죠 뭐. 실패했겠죠. 그래요. 네. 아 오히려 그 지영 씨가 되게 소개팅을 하고 싶은 상대였다. 네, 만나, 그니까 나갔는데, 아, 너무 잘 나왔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분, 네, 그랬습니다. 뭔 소리야? 나 왜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아, 그니까 내가 원해서 성사가 됐는데, 상대가 너무 좋아했다? 왔더니. 아, 아유, 그니까 서로, 그만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베테는 이제 부정 멤버가 되면 그만한 게 없습니다. 아 어쨌든 네, 그 소개팅 볼빨간 김지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 지금 빨개졌어요 진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켜드릴게요 일단 선수보 여기까지 하고 근데 소개팅은 일단 그 첫 만남 자리이긴 한데 주선자 입장이니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 둘이 잘 안 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에 왜 사회자들이 있습니까? 뭔가 어색하고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로 끌어내주기 위한 MC 역할. 예, 예. 아~ MC 역할. 그거는 하기 좋을 것 같다. 예. 그러면 배대님은 뭔가 소개팅할 때 누가 있는 게 편하세요? 없는 게 편하세요? 저는 소개팅을 싫어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진짜요? 예. 근데 이제 미팅 소개팅을 다 안 해봤는데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소개팅 안 할 거지만 하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신기하다.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것도 너무 신기해요. 왜요? 그냥. 저는 소개팅 뭔가 그 만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게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완전 자만추. 그렇죠.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소개팅은 제가 시켜주는 경우는 꽤 있는데 그리고 은근 성사율과 결혼율도 높습니다. 아, 매칭을 잘해주시는 거 그럼요. 네, 아시잖아요. 되게 유명한 그 박지성. 아, 네. 그러니까 예, 맞아요. 민지. 국민신랑감 이런 분 제가 또 딱 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하지만 저는 해본 적이 없다. 예. 자 그러면 세 개나 안 맞았습니다. 지금 또 지난번과 다르네요. 그러게요. 예. 공성환님 가볼까요? 하, 네. 저는 낚시가 취미고 여친은 등산이 취미인데 주말마다 등산 가자, 낚시 가자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퉈요. 꽃 피는 봄, 다음 주 주말에는 걷기만 하고 소득 없는 등산을 갈까요? 아님 고기라도 얻을 수 있는 낚시를 가는 게 나을까요? 두 분이 정해주세요. 주말에 등산이냐 낚시냐 더군다나 여친이 등산 취미고 남자는 낚시가 취미고 아니 근데 사연 그 이게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요? 걷기만 하고 소득 없는 등산이랑 고기라도 얻을 수 있는 낚시는 아 그러네요 진짜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본인은 이걸 원하는 거니까 이제 자유를 어필한 건데 답정너로 어필했지만 저희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예. 자, 걷기만 하고 소득 없는 등산이냐. 고기라도 얻을 수 있는 낚시냐. 자, 등산, 낚시. 하나, 둘, 셋! 등산! 맞았다. 아, 맞았습니다. 낚시 따라가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아, 저는 낚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놀러 가본 적도 없고 누구 낚시하는 사람 따라서. 네네. 낚시 해보셨나요? 낚시 좀 방송으로는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할 줄을 모르고 예, 그리고 그 낚시하는 걸 아직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일단 낚시를 잘 모르네요. 네네네. 등산은 좋죠. 예. 등산 좋죠. 등산 좋아하세요? 예전엔 싫어했었는데 이제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네. 아 근데 등산은 완전 초보예요. 그냥 북한산 요 정도. 북한산 네. 정도. 그 정도밖에 못 가봤습니다. 저는 히말라야를 가봤습니다. 빌드업이셨군요. 아니 꺼내시기 위한. 안나푸르나라고. 제가 그렇게 버벅거리면서 꺼냈나요? 히말라야를 가봤습니다. 히말라야 말하고 싶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등산? 히말라야 갔었네? 이렇게 나온 거지. 제가 뭐 그걸 빌드업을 했겠습니까? 예. 저 지금 또 나왔네. 아니. 알겠습니다. 네. 걷기 말고 소득 없는 게 아니죠. 등산은 이제 몸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이 조금 힘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무아지경까지는 아니어도 잡생각들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완전 공감해요. 예. 물론 내려올 땐 다시 잡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예. 네. 뭐야? 그것도 그렇고 취미가 이제 오래 만나려면 그 취미의 격차를 줄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서로가 서로의 취미로 좀 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네가 맞춰라. 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네가 맞춰라. 일단은 맞춰라 상대한테 그런 느낌으로. 그럼 이거 여자 입장이라면 지영 씨가 이제 낚시 좋아하는 남친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낚시를 한 번도 안 따라갈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무조건 따라가죠. 무조건 가서? 네,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낚시를 골랐을 것 같아요. 나는 맞춰준다? 맞춰준다. 좋네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맞춰주기 힘든 취미, 남자들의 취미들 중에 PC방 가자. 해줄 수 있죠. 왜? PC방 가서 남친 게임하고? 네. 난 뭐 하실 거예요? 저도 하죠. 뭐. 같이 하고? 네. 게임 좋아하세요? 저도 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오호. 그러면 축구장 간다. 해보죠 뭐. 축구장 가는 건 어렵지 않다. 네. 가볼 수 있거든. 조기 축구를 하는 남자다. 조기 축구 전 운동하는 분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조기 축구 환영이다. 응. 그래요. 오호. 그렇습니다. 야. 뜨개질하는 남자. 뜨개질. 다 던져보고 있어요. 뜨개질하는 남자. 다 던져보고. 뜨개질이 취미다. 남자가. 취미다. 아, 전 진짜 많이 열려있는 편이긴 한가 봐요. 거부감이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바둑. 기원 가자 그래요. 기원. 그거 좀. 네. 별로예요? 그건 같이 못 가겠다? 굉장히 좀 제가 취미를 붙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분야가. 그래도 웬만하면. 웬만하면. 코요까지는 아직 안 나온다. 하하. 네. 자, 3대 3이에요. 지금 3개 맞고 3개 안 맞았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배텐 보는 남자 취미 어떻게 하냐. 배텐, 취미가 배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를 배텐을. 그리고 10시간. 추천해요. 지영아, 이거 봐봐. 이거 들어볼래? 이거 재밌다. 배텐 고정이 됐는데 이렇게 인상 쓰고. 아니요. 그죠. 좋죠. 좋은데 좋긴 하지만 뭐 친구야 좀 더 생산적으로 사는 게 어떠냐. 그런 식으로. 아니 10시간. 배텔은 비생산적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채팅창에 그건 나도 거른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배텔러들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건 우리도 거른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래요. 김지영 논란이라고. 저도 예. 실수한 건가요. 비생산의 텐. 정확한 판단 너무 좋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3대 3. 박경훈님 거 봐주세요. 네. 썸타는 직장 동료와 영화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볼까요?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식사를 할까요? 식사 타이밍으로 영화 전, 영화 후 언제가 좋을까요? 그리고 두 분은 점심, 저녁, 심야 등등 언제 영화 보시는 걸 선호하는지도 궁금해요. 식사, 영화 전, 영화 후. 시간을... 그 시간은 이제 식사 타이밍을
저녁이라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주말이고 그러면 저녁 먹기 전 한 4시쯤 보고 저녁을 먹느냐 아니면 저녁을 먹고 한 8시쯤 그쵸. 보러 가느냐 뭐가 좋을까요? 영화 전, 영화 후 주말 기준으로 가죠? 좋아요. 네. 자, 영화 전, 영화 후 주말 저녁 식사입니다. 토요일 저녁으로 하죠. 일요일은 너무 또 부담스러우니까 토요일 저녁 식사가 네. 잡혀 있고 전으로 잡느냐 후로 잡느냐. 자 하나 둘 셋 전. 영화 전. 어. 전. 전 무슨 메뉴 얘기한 것처럼 했죠. 전. 그래서 육전 육전 얘기하는 것처럼. 전. 영화 전. 네 전이요. 아 왜 영화 전을 고르셨어요? 일단. 썸 타는 사이잖아요. 예. 작전을 잘 짜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풀고 더 가까워진 다음에 영화를 보면 좀 팝콘이라도 괜히 손 이렇게 치면서 먹고. 되게 순조로운 소개팅이고 식사네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조롭네요. 혹시나 슥 뭔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전. 여러분 무패 신화를 이루고 온 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 1전 1승인 분이에요. 이것이 플러팅이다. 저녁을 먹을 때 조금 이렇게 그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쵸. 영화 볼 때 만지작거려라. 그러니까 팝콘이랑 이런 걸로 만지작 잠시만요 타임. 만지작을 꼭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더 가까워진 다음에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면서 적당히 신경이 쓰이고 신경이 가는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공기를 만들려면 가까워진 다음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털 쓰담쓰담. 예. 왜 그러세요? 나 또 털을. 영화 전, 영화 후. 그럼 왜 영화 전이 나으실 거? 나은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말을 사실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 전 식사 전, 식사 후라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에서 보니까 영화 전이라고 전! 이래가지고 영화 전이 돼버렸네요. 아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럼 영화를 먼저? 영화를 먼저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영화를 먼저 보고 영화 얘기 가지고 좀 밥 먹으면서 시간을 좀 풍성하게 채워야 되지 않을까. 예. 안 그러면 식사할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아 진짜요? 예. 썸녀인데 할 말이 없겠어요? 다른 세상에 오셔서 그런데 썸이라는 게 이제 박경호님의 일방적인 썸일 수도 있고 예. 나는 썸인데 저쪽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직장 동료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이제 그 알콩달콩한 직장 동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위계에 의한 썸일 수도 있습니다. 박경우님이 한참 선배고 직장 동료는 한참 후배여가지고 어거지로 지금 썸처럼 돼서 어떻게든 영화를 보는 거 한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예. 수도 있군요. 알콩달콩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대리대 인턴. 예. 대리대 인턴. 대리대 인턴. 이러면 인턴 남용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인턴이 그 지금 영화 보러 끌려 나온 걸 수도 있죠. 예. 그렇군요. 또 이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자, 그래서 일단 안 맞는 걸로 수정해서 4대 3. 아, 예. 안 맞네요. 어떡해요. 예. 아니에요. 은대리님. 은대리님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소개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선자 말로는 소개팅 남은 정장 스타일을 좋아한다는데 저는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처음이라 모르겠는데 소개팅에 청바지 입는 건 좀 그런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개팅 의상으로 정장을 입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니트에 청바지로 캐주얼하게 입을까요? 정장 캐주얼. 정장 대 캐주얼. 소개팅. 이 여자분이네요. 그죠? 소개팅 남이 정장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그쵸, 그쵸. 했는데 지금 보내신 분이 여자예요. 네. 예. 정장이냐 캐주얼이냐. 자. 하나, 둘, 셋! 캐주얼. 정장! 정장이요? 아니, 좋아한다고 하니까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쵸, 그럴 수 있죠.
아 전혀 아니다. 소개팅 무조건 캐주얼이다. 무조건 모르겠는데 정장은 좀 너무 선선한 느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일하다 온 척 할 수 있죠. 그럼 아. 도망가기도 쉽고. 예. 아 바쁘니까. 아, 죄송한데 제가 예. 한 시간 뒤에 가봐야 돼서요. 그렇죠. 오케이. 어. 되게 안 될 상황을 고려를 많이 하시네요. 계속 모든 경우에서의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승녀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테는 여기 거의 전패남들이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확률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이분들이 사는 세상이 그럴 수 있고. 예. 네. 그래서 피해의식은 아니고. 여자분이 보내시긴 했지만 소개팅 남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난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 해본 적이 없다. 아유 저는 만나기 시작하면 많이 맞추는 편인데 처음에는 굳이?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보내셨으니까 네. 소개팅로 가장 좀 이제 깔끔한 제안을 해주신다면 깔끔한 거? 네네. 저는 그래도 뭔가 봄 소개팅 네. 약간 좀 화사한 화이트 블라우스 네. 근데 거기에 뭔가 슬랙스 이런 건 조금 너무 이렇게 정적이 격식을 갖춘 느낌이 있으니까 예. 그냥 스커트나 청바지도 예쁘지 않나요? 그렇죠. 전 그렇게 입을 것 같습니다. 추천은 네. 청바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화사한 정동한 모피 어떠냐 말씀이 있어요. 와 모피 장난 아니다. 모피 별로다. 이렇게 차. 모피. 국민템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네. 청바지에 뭐 흰색 블라우스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안 맞는 게 다섯 개나 됐어요. 너무 안 맞네요. 고정 되자마자 이렇게 안 맞을 거예요? 어떡하죠? 자, 다음 1803님. 전 여친이 어제 새벽에 술이 취했는지 뭐 하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찾거든요. 미련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실수로 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는 답장 할까요 말까요? 하루 종일 생각나네요. 답장 한다 안 한다. 베테랑인데 전 여친이 있고 전 여친이 뭐 하냐고 문자를 보냈다. 일단 뻥 문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는 그런 것도 많아요. 예, 뻥으로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상 문자. 예. 주작 문자. 주작. 예. 주작. 하지만 저희는 주작에도 성실하게 응답을 해드립니다. 읽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찾는데 술 취해서 뭐 하냐고 문자를 보냈다. 근데 이제 실수로 보낸 거 아닌가. 답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자, 답장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한다. 맞았다. 야 이게 전 여친이나 뭐 전 남친이 뭔가 이렇게 보냈을 때는 뭐 씹고 차단하는 게 국룰이라고 어디서 얘기하던데 그런 거 아니다. 차단까지 하나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좀 궁금하기도 하니까. 저는 그리고 일단은 즉각 답해요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발견한 것처럼 답해요? 저는 즉각 봤으면 즉각 답할 것 같아요. 뭐해? 이랬어요. 자니? 자니는 좀 싫긴 하다. 자니는 싫다? 왜냐면 밤에 뭐해는 되게 무례하잖아요. 그죠? 밤에 보냈는데 자니? 물어보는 게 일단 간단한 예의 아닌가. 제가 뭐 해봤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예. 스몰 토크로 자, 그 다음에 뭐해? 지금 연락돼? 막 이렇게? 예. 저는 근데 일단은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연애는 무조건 내 마음에 미련 없게 하자 이런 마인드여서 하루 종일 생각이 나면 무조건 답장하셔야죠. 답장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막 이렇게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다시 만나자? 네. 다시 만나고 싶으면 다시 만날 것 같은데요. 당연한 답이네요. 그죠? 네. 85만 원 갚아라. 85만 원 언제 줄 거니? 근데 내가 되게 싫어요. 전 남친인데 전 남친이 이제 완전히 마음이 떠났고 사고도 쳤고 뭔가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전 남친이 잔이 보냈어요. 그래도 답은 한다.
아, 그런 거면 안 하죠. 그런 건 안 하고? 네. 그러면은 엥? 하고 뭐 차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렇군요. 어허. 답장을 이럴 때는 하는 게. 그럼 왜 한다로 물으셨어요? 아, 저는 뭐 이렇게 뭐 하냐고 문자 오면 어, 잘 준비한다. 네, 그렇게 답을 하고 잘 준비. 영화 보는 중. 아. 뭐 먹는 중. 어, 그래도 친절하시네요. 그럼요. 왜냐면 그 답은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가 시작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혹은 게임하는 중. 게임하는 중.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 그럼 계속 카톡은 하시고. 땡톡은 사실 할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만약에 뭐 다른 어떤 스토리의 반전을 원한다. 이러면 못 받아주죠.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다. 예. 무시하진 않는다. 무시한다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헤어지면 이제 연락처도 삭제하는 분들이 있고 뭐 같이 찍었던 사진을 아예 다 지워버리는 분들도 있고 존재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제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걸 국룰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서울은 좁잖아요. 그러지는 않으시나 보네요. 네네. 아니 뭐 경험했던 건 아닙니다. 예.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5대 4. 4개 맞았고요. 다음요. 1주년 전에, 아, 0537님이 보내주셨어요. 1주년 전에 300일도 챙겨야 할까요? 곧 1주년이라 그날 갈 식당이랑 선물은 예약해뒀는데요. 300일도 제대로 기념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저희 커플은 100일, 200일 전부 챙기는 편이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00일 제대로 챙긴다 아니면 안 챙긴다. 아, 그렇군요. 300일. 예. 1주년이 아직 안 되긴 했지만 자, 그러면 300일을 챙기느냐. 하나, 둘, 셋! 챙긴다! 안 챙긴다? 안 챙긴다? 네. 어, 왜요? 저는 일단 그 기념일마다 좀 챙기는 비용이 꽤 들잖아요. 네네. 차라리 1주년을 좀 더 네, 그 돈까지 이렇게 아, 모아가지고? 모아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터뜨리자.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것도 괜찮긴 한데 네. 일단 그 사람들은 400일은 안 챙기게 됩니다. 400일부터는. 아. 예. 그리고 500일까지가 사실은 끼기고 그 다음에 600일도 안 챙겨요. 그 보통은 장기 연애 하시는 분을 보면 700도 안 챙기고 800, 900 다 안 챙기고 1000만 챙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또 단위가 이제 천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마지막 백 단위로 챙길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300, 500. 예. 아, 500. 그래서 300까지는 챙기는 게 더구나 200일까지 챙겼다면서요. 그렇죠. 예. 100일, 200일 챙기고 아 뭔가 300일이랑 1주년이 붙어있죠. 보통. 365일이니까 두 달 전 정도 되는데 300일이 약간 이제 서운할 수 있다. 서운할 수 있다. 예. 아, 그것도 그렇네요. 맞아. 예. 뒤로 갈수록 안 챙기게 되긴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1주년 다음에는 이제 생일 말고는 500일만 있으니까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댓글에 저 형 왜 아는 척이야 이러시는데 오래 살았으니까 어, 아는 게 많죠. 배영 아, 두뇌 풀가동이라고 하십니다. 이론 머스크를 그래요. 이분들이 이 별명이 이론 머스크예요. 예. 어, 왜냐면 이게 장기 연애를 해보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노인의 해학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왜 해학이죠? 해학이랑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 네.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300일을 챙긴다. 어느 정도 선물이 적당할까요? 아, 근데 이건 너무 다르니까 좀... 1주년이 앞에 있어요. 300일 선물로 뭐가 제일 좀 간단하고 좋을까요? 300일 선물? 예. 뭐가 좋을까요? 아, 그냥 좀 운동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야, 고집 장난 아니네. 한번 찍으면 사고야 많아요? 밑땡 사라. 아니요. 그 정도 약간 거기서 공 하나 땡 가게. 미워 운동화? 미워. 그때 예인 씨랑 방송할 때 나온 얘기죠? 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몇 달 동안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동안 뗀 가격대의 운동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아, 밑땡밑땡에서 공하나 뗀 정도로. 네, 네. 어느 정도길래 공을 하나 떼라고 그러지? 그렇군요. 300일 챙기는 거 추천드리고 지금 안 맞는 게 6개입니다. 자, 다음요.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06평남님이 보내주셨어요. 새내기 병아리 신입생입니다. 학교에 마음이 가는 여자 동기가 있는데 말을 걸면서 친해지고 싶어서요. 근데 여자 사람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스킬이 부족합니다. 첫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너 어디 살아? 로 말 걸고 같은 방향인 척하고 집에 같이 갈까요? 아니면 점심 같이 먹을래? 로 말을 걸고 밥을 같이 먹을까요? 어디 살아? 대 밥 먹을래? 하나 둘 셋? 이거는 첫 멘트잖아, 그죠? 스킬이 없는 분이고 여자 동기, 신입생, 새내기. 너 어디 살아? 어? 나도 거기 사는데 같이 가자. 아니면 점심 같이 먹을래? 어? 하면서 이제 수작을 거는 거죠. 어떤 수작으로 가느냐. 그쵸. 아, 이거 좀 고민된다. 네. 어디 살아? 밥 먹을래? 자, 하나, 둘, 셋! 밥 먹을래! 다행이다. 5개 맞았습니다. 왜 밥 먹을래 고르셨어요? 저라면 네. 어디 살아? 이제 안 친한 분이 어디 살아? 하면 나 어디 산다고 말은 할 것 같은데 그럼 같이 갈래? 하면 아니야 따로 가자 할 것 같아요. 찐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네요, 그죠? 네. 아니 뭐 아 나 다음에 뭐 약속 있어가지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이럴 것 같아가지고 싫을 것 같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어디 사는지 왜 물어봐? 그러니까 약간 조금 부담될 것 같아. 호구조사를 왜 해? 주소를 물어봐?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데를 던질 수 있다. 그쵸. 네. 나는 저기 뭐 역삼동 사는데 나는 저쪽에 무슨 저거 무슨 종로 살아. 그치, 이런 식으로 던져가지고 오히려 교란한다. 넌 어디 사는데? 나 남천동 살아. 이런 식으로. 맞아. 멀찌감치. 나 파주 살아. 제주 살아. 제주? 나 제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밥정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밥을 공략해야 돼요, 여러분. 밥을 계속 먹어야 된다니까요. 아, 여러분 전승려의 꿀팁입니다. 밥을 먹을래라고 했을 때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아, 먹겠다고 해요, 일단. 아니, 근데 동기잖아요, 여자 동기. 여자 동기면 먹지 않을까요? 한 번은 먹어준다? 그렇죠. 되게 너그러우시네. 처음부터 칼차단하는 게 맞는데 원래. 그래요? 너 어디 살아? 아, 나 북한 살아. 절대 따라올 수 없죠. 나도 거기 사는데. 나 이제 월북해야 돼. 아, 그런가. 평양 살아. 네. 점심 같이 먹을래? 아, 나 라마단인데. 기간이야. 아, 라마단 기간. 굉장히 스트릭트 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베텐입니다. 아, 네. 아직 적응이 잘 안 되셨어요. 자, 잘 따라왔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6으로 마감해서 안 맞는 날이 됐어요. 안 맞데이. 안 맞데이가 돼버렸네요. 예. 네. 지영 씨가 되게 아쉬워하시는데 원래 이 코너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시절부터 안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에? 원래는 예. 이런 날이 세 번 연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식. 아, 안 맞으면 회식과 건배사를 해야 된다. 아, 예. 회식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네. 그러면 지영 씨가 맞기 원하고 안 맞는 거 원하는 게 맞네. 알겠습니다. 장난입니다. 좋았어요. 자, 안 맞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안 맞대예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 장난 아니야. 장난입니다. 회식 미워 미워. 아,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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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어떡해요. 다음 주제 예고하려고 해. 볼 빨개졌다.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야? 볼빨간 사춘기 그분도 김지영 아니신가?
무슨 지영이 씨? 안지영이신가요? 네, 안지영. 지영님. 맞아. 미워 미워. 자, 배성재 텐 대충 결 배성재 텐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를 정리해 볼까요? 한 글자만 바꾸면 이렇게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뭡니까? 연초에 연도 실수잖아요, 그죠? 아. 왜냐면 하나만 바뀌거든요. 맞아요. 예. 2023 실수를 보통 한 3월까지 하는데 한 글자만 바꾼 코너면 제가 실수할 수밖에 없죠. 잠깐 미워 미워라고. 미워 미워. 예. 자, 오늘 김지영 씨의 고정 첫날이었는데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안 맞데이가 돼서 여섯 번 틀리고 다섯 번 맞은 날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친하다는 거죠, 아직. 그래서 다음 주엔 좀 더 친해지길 바라고. 어떠셨어요? 약간 제가 또 실수한 건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역시 재밌었습니다. 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태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방송이에요. 네. 자, 안 맞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이건 실수해야 재밌어요 라고 하신 분 있고, 털김은 PD가 지니까. 그쵸. 그거 정답이에요. 온갖 사고 뭉치들이 저희 배텐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역대에도 사고 많이들 냈고, 예. 수트는 PD가 입어요, 어차피. 예. 털 취향 잘 알아갑니다. 아, 네. 자, 다음 주 주제는 쇼핑입니다. 산다, 만다 결정을 해드릴 테니까 고민 있는 분들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살짝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좀 더 친해지길 바라면서 그래요. 끝곡은? 끝곡 없는. 끝곡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저희 끝인사가 있는데 조만간 바꿀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여자 게스트들은 끝인사를 대신해 주시는데 어떻게... 근데 왜 야한 꿈 꾸세요? 왜 그랬는지 저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8년 전에 끝인사를 뭘 할까 이렇게 했는데 채팅창에서 소등합니다도 오고 야한 꿈 꾸세요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합쳐가지고 끝인사를 그냥 정했었거든요. 아, 댓글에 예. 꿈이라도 야한 꿈 꾸자고. 정답입니다. 예, 그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럼 오늘 일단 해주세요. 끝곡 없습니다. 끝인사 해주세요. 그럼 소등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안녕.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한 꿈 꾸세요. 약한 꿈 꾸세요. 약한 꿈이요. 머리가. 아. 와, 땀난다. 근데 이게 노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방송 시간에 따라서 또 그쵸. 결정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이제 토크 위주로 채워야 되니까. 아하. 녹살존이 뭐지? 녹살존 머리 길이. 아, 이거요? 녹살존 맞네요, 맞네요. 지금 진짜 거지존이어서 좀 자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기른 적이 없으시지 않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머리 짧은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단발좌로 계속, 그죠? 하트 시그널 때는 이거보다 더 기셨나요? 좀 더 짧았던 것 같아요. 더 짧았어요? 무이무이인가? 무이무이? 아까 너무 궁금해요. 진짜로. 무이무이 왠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무이무이. 무이무이? 무이무이가 있어. 진짜요? 베이비 용품이야? 네. 맞네, 역시. 근데 비슷하긴 하다. 미우미우. 아, 말해도 되죠, 지금? 네. 미우미우와 무이무이. 무이무이. 현대백화점에 있는 용 거면 좋은 거 아니야? 좋겠죠? 네. 무이무이, 미우미우. 아, 미워미우 너무 웃겼네. 무이무이, 미우미우면 동사만 바꾼 거잖아. 아, 동사래. 모음만 바꾼 거잖아. 아나운서 인정. 되게
되게 안 좋은 댓글 잘 찾아내시네. 지난부터 보니까 읽는 거는 되게 말은 아주 안전한 말을 하시면서 댓글은 굉장히 센 거를 잘 읽으세요. 네. 저도 약간 장난을 치고 싶나 봐요. 최고의 재능이라고 해주시는데요. 코욕, 코욕. 아, 웃겨. 자, 그럼 지영 씨가 앞으로 코욕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욕. 코욕. 식빵이니까. 와우. 두 분 같이. 쓰레쉬 터질 거예요. 하나, 귀여운 카메라다. 언젠가 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초점이 안 맞네. 오늘은 바쁘셨어요. 오늘, 예. 네. 그래도 이게 마지막 스케줄이시죠? 그렇죠. 이상하면 죽죠. 네. 맞아, 너무. 아, 오늘 메이저리그 보러 가야 되는데 패텐 때문에 보러도 못 가고 어제는 홍진호 때문에 못 가고. 아, 그 정예인 씨 편에서는 뭐 이제 개인적인 그 그런 건 많이 했나? 소개? 어, 아니요. 안 했어요? 했나요? 그때 뭐 이제 뭐 오빠가 있다거나 아. 좋아하는 거, 뭐 야구 좋아하냐, 축구 좋아하냐, 뭐 이런 거부터. 오, 안 했던 거. 개인 소개 코너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 코너가 그때 바로 원래 바로 있어요? 뭐였어요? 바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응. 근데 이제 그런 좀 자유주제, 뭐 취미나 이런 거를 딥하게 알아가진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크로스핏 로드바이크 오빠 천천히 네? 알아가요. 아, 댓글에 오빠 로드바이크 타신다고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 크로스핏과 네. 로드바이크와 오빠. 네. 아, 오빠는 몇 년 차이 나세요? 오빠랑 3살 차이에요. 3살 차이. 그러면 손흥민이랑 동갑이시네. 2년생. 피디님도 92년생. 네, 방연. 어. 방연. 예. 92천함이라고. 92천함. 롤을 하신다고요? 아, 하지는 않고 지금 보기는 해요. 아, 중계를 보시는 거? 네. 아. 롤드컵 이런 거. 어.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럼 지금은 스케줄이 그 개인 땡튜브랑 광고. 네. 광고를 광고 많이 하시고. 거, 네네. 광고는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 유튜브 광고랑 너무 뭐,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저기서. 아, 찾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 좀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찾아보지 말라. 알지 마. 인스타를 이런 봐주시면 느낌. 됩니다. 아,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고. 제가 하는 건 대부분 일단 올리니까 뭘 하든 그런 것 같아요. 어. 인스타 하시나요? 아니요. 어, SNS 아예 안 하세요? 네. 있었는데 어, 프리하면서 다 지워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뭔가 그 앞서 나가는 SNS 시대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웠는데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인플루언서들이 더 활약해서 아 이걸 왜 지웠지? 시대를 잘못 읽으셨네요. 네.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는 그때 팔로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 네.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아니에요. 에이. 트위터랑 트위터 인스타랑 페이스북인데 트위터 제일 먼저 지우고 그다음에 셋 다 안 하세요? 아, 안 진짜 아예? 네. 근데 안 하니까 되게 좋아요. 진짜요? 네. 아주 클린해요. 머릿속이. 볼 게 없으니까.
진짜 안 보세요? 아무것도? 그래도 뭔가 내가 하는 거랑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보고 있어. 아 보는 건 축구 계정은 봐요. 축구 계정. 아. 앱이 없진 않고. 원래 파가지고 보고 있을 거예요. 부계정 그니까요. 부계정 봐. 다 보고 있고 여자 연예인들 다. 아 눈욕이 이런 거군요. 방금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저따 소리 해놓고 힘들다고 하는 게. 축구 계정 팔로우 영입니다. 예, 왜냐면 카이나. 축구 축구 그 아직 계속 쳐다봐. 축구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축구 선발이라는 게 선발 라인업이 한 시간 전에 발표가 되는데 인스타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인스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왜냐면 해외 축구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이제 국가대표나 뭐 이런 거는 중계권사한테 따로 선발 라인업이 오는데 네. 아 그걸 잘 모르시죠? 축구는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명단을 발표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아 진짜요? 네. 선발이 누가 나오냐. 오늘 손흥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엄청 뜨길래. 아 수요일에 치킨 뜯는다는데 배탈 때문에 못 가네. 세질까요? 아 고정. 이어도 계속 다 찍는 건가요? 네, 그냥 그날에 인기. 싫으세요? 아니요, 좋습니다. 왜 싫겠어요?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금요일에 또 오십니다. 안녕. 금요일에 봐요. 추리닝 입고 오세요. 네? 아니 댓글에 추리닝 입고 갈거 하시길래. 근데 진짜 추리닝 아 근데 편하게 추리닝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디 봐서 추리닝이에요 이거. 추리닝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가봤습니다. 네.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아 트레이닝 아니에요. 운동하실 거 오셨네. 네 운동하지 않아요. 저희 운동 아니에요. 에? 상으로 놔두세요. 놓는 사람 있어요 진짜? 있죠? 임태진도 놓고 많이들 놨는데 진짜요? 전 평등주의자예요. 네?